내 허벅지를 주무르시더니. 허리라도 감싸 안았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라도 않아. 지금이라도 만져보실래요? 어느 학생의 장례식. 그리고 한 학생이 락스를 자기 목에 들이붓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화의 시작은 주인공 영희의 수화로 시작합니다. 담임선생과 면담하는 주인공 영희. 한 학생의 실종으로 이곳은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텐트를 알아보고 있는 한 여성. 야유회 가시나 봐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왜 그래 진짜. 그런데 이 여성은 실종된 학생 경민의 어머니였죠. 그녀가 텐트를 산 이유는 다름 아니라 수사를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장까지 민감한 상황. 공부도 잘하고 그 부모도 좋은 직장 다니는데 그 친구 자체가 워낙 뛰어난 학생이다 보니 애가 우울증이나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나 배 아파. 한편 영희는 친구의 죽음에도 의연했는데요. 한 달 안 된 것 같은데 확실해? 잠시 생리통으로 보건실에서 쉬게 됩니다. 그리고 실종 수사팀은 학교에 오게 됩니다. 한솔이라는 친구부터 시작해 반 전체 학생과 얘기하는 김영사. 두루두루 잘 지냈어요. 뭐 공감대가 없어가지고 반 친구로만 알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곧이어 영희의 차례가 돼 김영사에게 가게 됩니다. 아니지? 네가 안 좋은 생각을 전염시킨다고. 애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영희의 기억이 경민이의 실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둘이 원래 좀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어? 청소학원 앞에서 립스틱 사다가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경민과 영희와는 많은 접점이 있었는데요. 영희는 한솔과 화장품을 훔치고자 경민을 도둑이라고 지목했고 잠깐 가방지만 한번 볼 수 있을까? 왜요? 그 틈을 타 이들은 화장품을 훔치고 지하철 수화물 칸에 숨겨뒀죠. 그리고 이날 영희는 경민과 처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냥 말 걸었어요. 경민이가 다른 때랑 좀 달라 보였어? 네가 한솔이 따돌리고 경민이랑 갑자기 내렸다던데? 경민이 죽는 거 보고 싶다고 그랬다던데? 경민이가 너 좋다고 고백했잖아. 네가 진짜면 죽어보라고. 너 사람 죽는 거 실제로 보고 싶다며. 그거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거지. 지금 제가 경민이 죽인 것처럼 그러시잖아요. 어제 저보고 너무 좋다 그러길래 진짜냐고, 싸 보인다고. 그럼 증명할 수 있냐고, 목숨도 걸 수 있겠네.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날 참고인 조사는 끝나게 되고 경민의 엄마는 우연히 만난 영희의 뒤를 밟게 됩니다. 경민이 사라지기 전에 다녔던 학원을 찾아간 영희. 방금 저 학생이 뭐라고 했어요? 친구 찾았어요. 지금 저 엿 먹이고 있는 거예요. 죽을 용기도 없는 년이. 내가 증명하면 되잖아. 영희의 말과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민의 어머니는 경민이 사라진 이유를 꼭 알고 싶었죠. 한편 영희의 집 앞에 찾아와 경민을 대신에 응징하겠다며 영희의 물품을 훼손하는데요. 결국 영희는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여러 번의 시도와 탐색 끝에 실종된 경민의 시체를 찾게 됩니다. 빨리 안 와? 이 때문에 반 학생들은 단체로 장례식에 갈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얼굴에 상처로 가득한 영희. 이미 그녀는 가해자로 낙인을 찍힌 듯합니다. 헌화하는 사람 누구지? 저요. 조장. 그렇지. 그래서 그녀는 곧장 김영사를 찾아가 진술을 수정하겠다고 말하게 되죠. 그날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엄마 수면제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하나 둘씩 빼서 엄청 모아놨다고. 오늘 그만하자 이제. 어? 쌤 그만해. 네, 영희야 그만하자. 원래 제가 먼저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못된 것만 빼가지고 어린놈 새끼가. 아무도 영희의 말을 듣지도 않았으며 영희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락스물을 통째로 마셔버린 영희. 이날 이후로 많은 것이 변하게 됩니다. 당분간 먹거나 말하긴 힘들겠지만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병문안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서 인사할 수 있도록. 영희가 경민이 그렇게 만든 것 같다며 네가! 거짓말했지? 또 영희에게 잘 회복하라는 영상까지 찍는 친구들. 파이팅! 다들도 보고 싶대. 경민이 유서 나왔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만 엄청 적혀있었대. 너 이름도 있었대. 미안하다고 용서한다고 했어. 자주 찾아올게요. 그 정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시잖아요, 영희 수술비 경민이 보험금이에요. 그리고 경민의 어머니가 영희의 수술비까지 대주게 됩니다. 하지만 경민의 어머니가 수술비까지 대준 건 아직 경민의 자살의 이유를 영희에게 직접 듣고 싶었던 이유가 가장 컸기 때문이었죠. 경민이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입어. 절대 경민이 잊지 마. 빨리 가시라고 형 좀 제발. 야! 영희야! 영희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영희야 왜 이래! 영희야 진정해 진정! 그리고 한솔은 영희에게 찾아와 그날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바로 영희와 경민이 너무 가깝게 지내서 질투심에 그랬다는 것. 너 없는 사이에 경민이랑 싸웠어. 그딴 거짓말들로 영희 마음 사려고 하지 마. 죽지도 못할 거면서. 내일 봐. 진짠지 가짠지 보면 알지. 용서해줘. 그때 다음날 그렇게 다시 학교로 온 영희. 아 그러면 다음 주에 내가 주방 대신 해줄까? 뭐야? 그럼 내가 급식 대신 받아줄게. 영희가 온 이후부터 이 학교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인형 때문에 내가 너 의심했던 거야. 경민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저주하고 다녔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내 허벅지를 주물르시더니. 허리라도 감싸 안았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라도 않아. 지금이라도 만져보실래요? 과연 영희는 경민의 어머니에게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문제에 대한 이유를 필사적으로 찾으려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죄의식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경민의 어머니는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알고 싶어 했고, 참고인 조사 도중 우연히 알게 된 영희의 과거 행동을 듣고 김영사, 담임선생뿐만 아니라 경민의 어머니까지 모두 영희를 가해자와 유사한 취급을 했습니다. 직접적 가해는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영희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 확신한 경민의 어머니. 그녀는 더 나아가 스스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몸을 해치기까지 한 영희에게 수술비를 대주기까지 하며, 수술비를 대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희의 병실에 드나들 수 있다는 권리는 있지 않겠냐며 말하는 경민의 어머니의 모습은 딸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 자신의 잘못으로 죽은 것이 아니길 바라는 왜곡된 이기심에 의한 모습입니다. 그 정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이라며 딸의 죽음의 원인을 무고한 타자에게 돌리는 모습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흔히 보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희를 나무랄 자격조차 없는 반 학생 친구들은 영희가 스스로 결백함을 어느 정도 입증하자 자신들은 영희를 괴롭힌 가해자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 앞다투어 영희를 위하는 척합니다. 특히나 이 영화는 관객의 편견을 뒤집는 몇몇의 장면이 눈에 띄는데요. 이 영상에는 담지 않은 이 영화의 오프닝과 결말부의 이야기는 한국 영화 중 거의 최고로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또 압도적인 전유빈 배우의 강렬한 연기는 더욱 영화를 현실감 있게 만들어 몰입하게 만듭니다. 가히 한국의 독립영화 중 가장 충격적인 영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죄 많은 손이었습니다.